8월 8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KT와 BNK 부산은행이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KT는 8일 BNK 부산은행 본사에서 디지털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혁신서비스 발굴과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업계는 전통 금융기능인 결제와 중개기능의 ICT를 융합해 전자화폐와 전자지급 결제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KT와 부산은행은 KT의 ICT 역량과 부산은행의 금융 노하우를 결합해 금융혁신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사는 KT의 4차 산업분야 핵심 기술을 부산은행의 고객 맞춤형 생활금융 플랫폼에 접목한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물리적 금 가격의 상관관계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현지시간 7일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0.496이었는데 최근 0.837까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상관관계 개수 플러스 1은 완전한 상관관계를, 마이너스 1은 완전히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년 동안 두 자산 사이 상관관계가 심한 등락을 나타내는 등 매우 불규칙하게 변화했다고 지적하며, 3개월 동안의 분석은 데이터의 양이 적고 인과관계 분석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영향 등 거시경제적 환경은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커머스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캐리 프로토콜의 자사 암호화폐 캐리 토큰이 후오비 글로벌에 9일 상장합니다. 캐리 토큰은 한국 기준 9일 오전 11시 테더 마켓과 비트코인 마켓, 후오비 토큰 마켓에 동시 상장됩니다. 이번 상장은 후오비 글로벌의 패스트트랙 플랫폼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후오비 글로벌 이용자들이 직접 우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표해 최다 득표한 프로젝트를 상장하는 플랫폼입니다. 최재승 캐리 프로토콜 공동대표는 이번 후오비 글로벌 상장을 통해 암호화폐 빅마켓인 중국과 북미권에서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서비스 개발사인 슈퍼블록은 맨체스터시티 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맨시티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 최초의 수집형 스포츠 디앱 FC 슈퍼스타즈에서는 특별 기간 동안 한정 판매되는 축구 스타들의 블록체인 카드를 획득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육성을 완료하면 해당 블록체인 카드를 유저의 이더리움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는 이더리움을 이용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